악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악성이 무슨 말이에요? 암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마저마 해서 수술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무과에 가가지고 진료비를 내고 딱 돌아서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현금 영수증 되나요? 그러더라.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생활 속에 스며드는 영어로 저희한테 재밌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스타 강사 1호 문다열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네. 굉장히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네네네. 한동안 정말 뵐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전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그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출연 수명, 직종마다 수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뭐 이제 배우분들은 잠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네. 평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분야는 그 뭐 어학 강사 이런 분야는 네. 보통은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도 네. 대부분 한 10년 하세요. 네. 그 정도면 잘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전 한 15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노병은 네.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변고가 좀 있긴 했죠. 네. 중간에 암, 대장암 한번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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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좀 변고가 있어서 네. 좀 뭐랄까 하고 싶어도 네. 못했던 적이 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어요? 대장암은 조금 됐어요. 그거는 한 11년? 11년? 네, 11년.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건강. 아니 그러면 아주 저 해피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도 건강검진하다 딱 발견했으니까. 빨리 발견해서. 네. 빨리 발견해서. 발견 못하면 큰일이죠. 그 대장검사는 따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점심시간 나가서 지갑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원래 예약돼 있었던 거 말고 추가 검진인데 아우 이거 귀찮은데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네. 다시 지갑을 갖고 와서 추가로 돈을 내고 검진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이제 통보를 받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수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0cm 정도 이제 드러냈죠. 어제 일처럼 쨍하니 기억하는데요. 네. 그잖아요. 그런 거 얘기 처음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암이니 이런 터미널 디지즈는 이런 좀 저 힘든 병들은 자기가 이제 진단을 받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근데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9시에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악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악성이 무슨 말이에요? 암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자세한 얘기는 저기 선생님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업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수업 시간에 200명씩 들어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 하던 가락으로 녹음기처럼 내가 뭐라고 녹음기처럼 막 얘기를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집사람 대동하고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데 뭐 이마저마 해서 수술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이거는 꺼내봐야 한다. 그래서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드러내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오후 4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백지장이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하얀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듣고 패닉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원무과에 가가지고 저기 돈을 내고 진료비를 내고 딱 돌아서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울까 말까 한 표정으로 현금 영수증 되나요? 11년 전에 그 주변 환경은 어땠습니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초창기에는 이제 30살 때 처음에 학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스토리가 이제 많이 듣던 스토리예요. 뭐 하다가 고생하다가 갑자기 팍 잘 돼가지고 늘렸는데 IMF가 와가지고 아 그때 IMF 때 그때요? 네, 네, 그때는 네. 엄청 잘 나가다가 네. 그러니까 학원을 크게 차려서 네. IMF가 와서 안 됐고 이제 그때 돈으로 이제 한 달에 3천씩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야. 그러니까 이제 재벌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벌이 될 것 같아갖고, 이거 뭐, 그 사업 처음 해본, 처음 해보면요. 마치 그 주식 처음 해보는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네. 샀는데 몇 달 동안 오르기만 하면 평생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막 빚내잖아요. 네. 똑같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빚내가지고서 더 벌렸어. 한층 하던 거를 막 2층도 하고, 3, 네. 4층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형 학원 만들려고 네. 그렇게 해서 딱 벌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빚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빚을 총 계산을 해봤더니 5억 7천인가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아 이건 사업은 사업으로 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한 순간 닷컴 경제가 시작이 됐어요. 아. 막 붙지마 투자 막. 그러네. 그때가 또 그때예요. 아,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닷컴을 하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닷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컨텐츠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뭐 라이코스, 엠파스, 에이, 야후 막 이런 거 있을 때 다 어디 갔나 몰라. 아, 있을 때 구글 나오기 전에 다들 자기들이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트래픽 경쟁하느라고 이렇게 섹션들을 만들어 생활 섹션, 에이, 교육 섹션 이렇게 섹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돈 안 받고 컨텐츠를 올려줄 때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교육 컨텐츠를 집어넣는데 잘 됐어요. 단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하.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그런 성공은 또 처음 해봤으니까 알아주는 성공. 네, 네. 그건 처음 해봤으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잘 됐어요. 투자 모집이 실물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보류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대기업들 군함 같은 항공모함 같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런 조그만 나룻배나 안개 속이긴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빚으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개가 거쳤는데 결론이 뭐냐면, 돈 주고 콘텐츠를 살 때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절반 성공, 절반 실패인데, 이제 학원도 학생들 많이 모아서 일단 그렇게 흥행은 성공했으나, 역시 사업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트래픽은 성공했으나 네. 역시 사업은 아니었다. 네. 이제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네. 10매덕이 된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젊어가지고 아니 뭐 그거 뭐 또 사업으로 갚으면 되지. 그리고 또 분발할 수밖에 네. 없는 차이에 요상하게 제가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던 강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분들 방송에 출연시키다가 까메오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상하게 쪼개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업은 점점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 이렇게 쪼개서 갈라져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 인기로 15년을 누리셨으면 빚 어느 정도 다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한 번 더 했지. 그러니까 홈쇼핑을 한 번 더 했어요. 어학 세트 막 이런 걸로. 근데 역시나 이제 그제서야 제가 한 15년 사업하고 깨달은 그 수업료를 정말 그렇게 많이 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장인인 거는 같은데 상인은 아니구나. 근데 보통 상인들은 90%짜리가 나오면 여기서 계속 팔아요. 근데 장인은 90%짜리가 나오면 95, 98을 만들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헛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기 홈쇼핑 그것도 절반의 성공. 막 하루에 몇백 세트씩 팔고 이렇게 앞에서는 되게 잘 됐는데 결론 내보면은 이제 빚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누적 해서 한 30억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그게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그제서야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지. 이거 뭔가 잘못된, 내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쪽 재능이 아닌 것 같다. 야, 빚이 너무 크다. 눈덩이처럼 불었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갚는 방법을 사업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몸을 갈자. 아직까지는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강연 뛰고 몸을 갈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싹 정리해버리고 사업자 등록증 다 반납하고 나 다시 사업 안 한다. 이거 하여튼 몸으로 갈아서 갚자. 그리고 그걸 몸으로 갈아서 갚았어요. 갈아서 갚아서 이제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죽나서 하나 해보자. 그랬더니 죽더라고.
근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아, 그때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요즘 건강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제 새로운 병하고 관련된 건강관리인데, 예, 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해서 좀 멀쩡한 편이에요. 뭐 특별히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뭔 좀 조심하는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병하고 관계가 있는데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폐가 점점점 섬유화돼서 이렇게 폐가? 네네 먹어 들어오는 병이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돌아가셨는데 아.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그러니까 그 병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가습기 살균제. 아. 네,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틀어놨었거든요. 예. 가습기 살균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론화되기 전에 좀 돌아가셨고 재작년 말에 감기 10월달에 감기가 걸려서 작년 1월달인가 한 4개월을 기침을 하고 밤에 새벽에 4시 5시까지 기침을 하다가 지쳐서 겨우 잠드는 정도로 나빠지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별게 나오지를 않아서 이제 저기 종합병원을 네. 가서 PET CT 정밀 검사하고 검사를 제대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 소견이 뭐냐면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심이 있다고요? 아니면 확진이에요? 그랬더니 아 확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섬유화가 초기인데 시작이 됐고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할 수 있는 그 또 스트레이트한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남았나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2개월 만에 죽은 고등학생도 있다고 그러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한 10년 넘게 고생은 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암 얘기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아까 현금 영수증 달라고 했던 정신줄 안 놓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투트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사람인데 굉장히 패닉이 심하더라고요. 암은 솔직히 수술하면 초기 암은 다 고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치료법이 특별히 있나요?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선생님도 저 원인이 뭔가요? 그러면 원인은 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을 전문의신데 대학병원 전문의신데도 뭐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다 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나? 밤에 제가 이제 올빼미 스타일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와서 울다가 코피 흘리고 막 이 사람 죽겠는 거야. 강직하거든요 사람이 아주 세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빨리 간다. 지금 정신 차릴 때지 이거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집사람한테 정신 차리자고 얘기를 했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병이라는 게 모르는데 사람마다 원인이 천 가지 만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염분이 너무 많은 것을 어촌에서 너무 많이 쓰여서 된 사람도 있고 오존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석회라고 그러나요? 그 석면? 네, 석면. 그거 많이 있는 그 공장에서 일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분도 있고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알러지원이 달라요. 얘를 죽이는 그게 달라.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어둠 속에 있는 스나이퍼를 찾아내는 데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이게 절망해 있는 시간만큼 나는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인을 잡아,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당뇨병 같은 거죠. 굉장히 잘 관리된 당뇨병 환자분들은 잘 살아요. 맞아요. 관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부터 잡아내야 되고 폐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잡는 거가 지금 중요하다. 근데 나 지금 원인을 모르지 않느냐? 바로 이제 알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처럼 공해원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공기 좋은 데가 어디냐? 딱 쳤더니 양양, 고성, 제주도. 제주도는 출근을 못하니까 안 되겠고 고성은 너무 멀고 양양은 고속도로 타면 2시간, 2시간 20분이면 오니까 일하고 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딱 양양 그래서 에어비앤비 딱 잡아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입지가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있고 공기가 제일 좋은 데를 이제 잡았어요. 자리 그 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뭘 했냐면 매일 하루 30가지 체크하는 데이터 일기를 스프레드시트에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뭐 몇 시에 일어났고 무슨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뭐 해변가에 갔고 해변가에 갔다 사람들이 폭죽 터뜨려가지고 폭죽 때문에 기침을 했다. 기침을 했는데 정도 1에서 10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래는 어느 정도 뭐 간지러운 거 어느 정도 피부 발진 어느 정도 피부 발진도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뭘 먹었다 뭘 먹었더니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걸 4개월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잡혔어요, 뭔지. 뭐? 저는 주로 소독제, FT. 그럼 가습기하고, 아버님 원인하고 같은 거네. 예. 그리고 먹는 거 중에는, 나쁜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는 제가 없고요. 수입 밀가루 중에, 수입할 때 벌써 이렇게 약 많이 치거든요. 수입 밀가루 중에, 유통이 빨리 안 돼서 또 약 치고 이런 것들이 가끔 동네 식당에서 걸려요. 그러면 이제, 피부 다 뒤집어지고 기침 사흘 나흘 하고 난리 나죠. 그 야채 중에 보통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야채 중에 그 생야채 있잖아요. 상추쌈 같은 거. 죄송한데 거의 100% 잔류농약이 있거든요. 잔류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그릇을 이렇게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건 그 식당 위생 문제 위생이 아니라 그 하여튼 그 문제지만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화학 그 저 세제 풀어가지고 샥 이렇게 해서 기름기 제거해서 빨리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미세먼지도 뭐 90 이상 올라가면 기침을 한다. 뭐 오존도 뭐 몇 이상 올라가면은 내가 다음날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서열을 딱 순서를 딱 리스트를 잡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에프클라 같은 살충제 여름철에 방역차 오잖아요. 요즘 그것도 의식들 못 하는데 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벌레가 많다 보니까 방역차가 용량이 큰 게 와요. 그래서 동네에서 뿌앙 하고 지나가면 이제 한 사흘 기침하고 아파트 저 하수구 소독한다고 왔다 가시면 일주일 기침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잘못 먹으면 또 한참 기침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걸 찾아냈으니까 그걸 멀리하면 철저히 멀리하면 수명 연장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을 알았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1번, 두 번째 음식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철저히 그 원인들을 음식도 그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만 이제 하고, 그렇게 철저히 그 원인들을 피하고 나서 기침이 쑥쑥쑥쑥 줄어들고, 가래도 줄어들고, 염증이 거의 다 빠지고, 정밀검사를 다시 했는데, 1월이었나? 2월엔 다시 했는데, 나빠진 거 그거 빼고 그 진행된 상태에서 딱 스톱돼서 깨끗한 걸로. 그래요? 진행되진 않았어요? 네. 다행이다. 네. 빨리 잡은 거죠. 그러네요. 포기하지 않았네요. 예. 네. 저는 하여튼 그 뭐 슬픈 건 슬픈 거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이제 원인 물질 찾아냈으니까 그것만 철저하게 차단하고 건강 다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또 도전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권다니엘 선생님 그 건강에 대한 얘기 위주로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일, 그 일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얘기 나누겠습니다.